영 느낌이 오지 않을 때 파일의 필이 충만한 곳 명동 거리로 출동해보자. 오늘 포인트를 두신 데가 어디예요? 메이크업에서? 저요? 네. 저 입술 버건디로 했어요. 검은색인데 원래 눈썹이 머리 색깔에 맞춰서 갈색으로. 스타일 좀 안다는 언니들의 핫 스타일. 눈이죠, 눈. 눈과 눈이 마주 보니까요. 이제 속눈썹에도 힘을 주고 아이라이너도 힘을 주고 말이죠. 눈. 눈이요. 눈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첫 번째 조건. 눈. 스타일 보고서 넘버 5. 미인의 필수 조건. 눈 화장. 여자들이 예뻐지는 공간. 그곳에 입성하는 순간 성형 화장을 해서 나간단다. 그 중에서도 눈 화장은 필수. 그래서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그윽해 보이면서 되게 차분해 보이면서도 그런 느낌의 컬러들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대세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버건디 계열의 컬러 위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 화장 하나로 여신되는 건 시간 문제. 이러니 목숨만큼 귀한 존재다. 소중하죠. 그리고 눈썹 미인 효연까지. 심지어 눈으로 먹고 사는 스타들이 있다 하여 나 스타일 보고 원 S가 추적에 나섰다. 가자마자 격하게 반겨주는 그녀. 나도 반갑다. 왕조현 눈썹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흔든 박은혜. 희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아시는 공안으로도 유명하죠. 트레이드마크인 짙은 눈썹 버리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 중이란 그녀. 완전 흡상 망해서 되게 힘들고 이런 걸 표현해야 돼서 눈썹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빈 곳만 살짝 메꾸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좀 화려하게 이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좀 짙어지고 섀도우도 짙어지면서 눈썹만 또 안 하면은 눈만 둥둥 이렇게 떠 보이니까 눈썹도 살짝 이제 섀도우로 칠해주고 염색을 좀 해주고. 달라졌어요? 저에게 있어서 눈썹이란 이미지. 특히나 연기자한테는 자기 캐릭터에 맞춰서 그 눈썹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연기파 배우 박은혜 추적 성공. 어딜 가도 눈웃음만큼은 지지 않는다는 두 번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코스튬 미나 씨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미나 씨 맞으세요? 네, 미나 씨 지금 머리 감고 계세요, 아래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제가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죠, 왜 몰라요. 반가워요. 국민 눈웃음 요정, 오빠들의 꿈과 희망. 시원하게 눈웃음 쏴줄 미나 만나러 왔건만. 아우 깜짝이야. 에이 귀여운데요. 잠시만요. 뭐. 미나 언니 눈 화장하고 가실게요.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나 이러는데 안 했을 때 눈 화장 안 했을 때는 그냥 다들 그냥 사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못 알아보죠. 미나 씨가 쌍꺼풀이 없고 흑꺼풀 눈이어가지고 좀 포인트 있게 하려면 아이라인에 많이 강조를 해야지 좀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라인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눈매 강조에는 역시 아이라인만한 게 없으니. 아찔해요. 나 느낌 모르던 그저 그런 풍남. 비로소 오늘 눈 화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원래도 예쁘지만 더 예뻐진 건 맞네요. 네. 가족이죠. 가족. 어떻게 이거 하실 수 있는? 기원해. 생방송의 시청자들 위해 인기가에서 네. 눈웃음 매력적인 눈웃음의 윙크를 한번 날려줄 수 있는지. 네, 오늘 그러면 제가 노력해봐서 한번 윙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사심 들어간 것 같은데요? 확인 들어가신다. 미나 눈웃음 윙크 발사. 미션 클리어. 눈화장의 원조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눈화장은 미용 목적이 아닌 벌레를 쫓기 위한 호신용이었다고.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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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비록 이유는 달라졌지만 여자들이 눈화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이유.